속정 깊은 모녀의 숲 산책에 저도 따라 나섰습니다. 운동 매일 하세요, 이렇게? 매일은 저 들로 운동이죠, 밭으로 운동. 아니, 그건 노동이죠. 두 분이 같이 산에도 올라가요? 같이 올라가려는 있었죠. 속도가 안 맞아서 어떻게? 위에서 올때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뭐를 하고 있더라도 기다려야죠, 그게. 말 안 들으면 그냥 이 양 이걸로 그냥. 아유, 아유, 큰일 나요. 왜요? 큰일 나. 큰일 나요? 네. 산에 갈 때는 산에 갈 때 뭐 산에 가서 저거 하면 구박을 하지. 예, 예. 그 산에서도 떨어지면 또 놓고 가면 어떡해. 그렇지. 내려오면 되지. 어머니가 아주 따님을 꽉 믿으시는구나. 예. 믿어야죠. 옛날에 젊어서는 아침마다 땡겼는데 네네. 이제 못 땡겨요. 그러면 지금 이런 속도로 올라가면 얼마나 걸려요? 아니 그걸 뭐 내일 아침에 내려와야지 뭐. 내일 아침에? 응. 아이야, 거미줄 봐라 이거. 야, 이거 뭐 완벽하게 막아놨네. 일로 아무도 못 지나가네. 걔네들이 다 그렇게 엄청난 양이네, 그죠? 네. 옛날 어릴 적에는 이런 걸 보면 확 다 쳐버렸지. 근데 이제는 이걸 친다고 아주 그냥 사력을 다한 거미 생각을 하면 그게 나이가 드신 분 맞는 그렇죠? 거야. 이렇게 그런 걸 보면은 좋아 보이고 두는 거. 뺑뺑 돌로 댕기면서 그거 참 힘들죠. 걔네들도 멋있게 좋다. 우리 어머니 음악 좋아하세요? 음악이요? 네. 음악은 좋아하죠. 앵두나무 우물가에 앵두나무. 저는 클래식 음악을 좋아해요. 네. 그래서 좋아하세요? 그냥 저기 잘 적어도 몰라도 듣는 거는 좋아하죠. 또 들어봤어요. 네. 베토벤이 네. 교향곡을 9곡을 네. 썼는데 네. 그중에 이제 여섯 번째 교향, 6번 교향곡의 네. 부제가 전원이에요. 전원. 네. 그중에 1악장의 부제, 조그만 제목이 시골에 도착했을 때의 유쾌한 기분. 시냇물 소리 그러고 그러죠. 제 귀엔 들리는데 지금. 안 들리시죠? 들려요. 아, 됐다. 가시죠. 시냇물과 사람, 작은 생물들까지 누구의 방문도 헛되지 않도록 품을 내어주는 고마운 숲. 할머니의 넉넉한 걸음이 숲을 닮았습니다.